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쵸, 설명돼서 나오셨지. 네, 나오셨는데 네.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좀 움직이실 건지. 아, 움직이지는 못하실 것 같아. 다시 또 다시는 재기한다는 소리는 못 나와. 왜냐면 벌써 다 눌러놨어. 나올 때 뭔가는 서로 간에 조약이 있어. 그래서 이분은 나와서 움직이지는 못해. 움직이지 못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도 봐봐, 나온 이유가 보면은 다 어쨌든 이게 텔레비전 똑같이 나오,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아. 보면 드라마 나온 이유가 뭐예요? 나온 이유가, 나온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윤석열 대표를 지지를 어쨌든 누르려고 그랬었어. 선생님 봤을 때? 네. 누르려고.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, 내가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움직여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 있기 때문에 해놔야지 자기한테 이제 뒤에 자기도 어쨌든 뒷심이 있으니까 뒤에서 움직여서 자기 정권에 있을 때,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에 있을 때 그걸 해주신 거지. 어쨌든 왜 자기도 뒤가 힘드니까 또 캘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,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사면해 주신 것 같아. 그리고 이유가 다 보면 드라마 이유야. 몸이 안 좋다, 보면 뭐 지병이 많다, 뭐하다. 근데 그게 보면 다 텔레비전 나오는 것 같아 보면. 이유가 그렇잖아. 지금 보면 별 이유가 없어. 그리고 제가 보면 감옥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. 그러면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는 아프시긴 하셨겠지만 그거를 과정인 것 같아요. 과정. 그게 다 하나의 과정. 근데 똑같아. 그래서 어쨌든 나온 거는 축하드리지만 이제 힘은 못 쓰실 것 같아. 힘이 없어. 힘이 없어. 원래 정권 때도 그랬고 올려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놓은 게 별로 없으셔. 그래서 나오셔도 자기 힘이 없어.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가면 모르겠어 지금. 근데 힘은 못 쓰실 것 같아요. 그냥 한국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게 있으시면서 그냥 몸 챙기셔야지 이제. 말로는 이제 나왔어도 사람들 지금 계속 볼 거란 말이야. 저분 진짜 아파서 나온 건지 뭐해서 나온 건지 또 그러면 잘못하면 또 드러나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들 거란 말이야. 들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조용히 계셔야지. 정치인생 끝났다. 그렇지. 이제 못 하시지. 알겠습니다.